초록빛 대자연 위로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고급 이탈리아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지방. 연간 1억 리터 이상의 와인이 생산되는 포도의 고장이자 언덕마다 올리브 향으로 가득한 이곳은 토스카나입니다. 최근 들어 빡빡한 일정에 쫓겨 바쁘게 다니기보다는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인파를 피해서 여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여행 트렌드는 바로 아그리뚜리즈모인데요. 이탈리아어로 농업을 뜻하는 아그리꼴뚜라, 그리고 여행을 뜻하는 투리즈모의 합성어로 영어로는 팜스테이, 한국어로는 농가민박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농가 민박에서 머무르는 여행, 그 아그리뚜리즈모의 발상지가 바로 이곳 토스카나입니다. 낮은 구릉의 부드러운 곡선이 마치 엄마의 품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이곳 토스카나에서 농가 민박을 즐기며 라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의 추억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도시의 소음에 지친 여행자들이 전원생활의 한적함을 만끽하기 위해 찾는 토스카나. 이번 여정은 토스카나의 랜드마크에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르노강 하구에 위치한 피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12세기에 건축된 기울어진 탑,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멀리서 봐도 많이 기울어진 모습이죠? 저는 지금 토스카나주의 피사에 와 있습니다. 피사는 중세 해상 강국으로 아말피, 베네치아, 제노바와 함께 한시대를 호령했었던 곳인데요. 이곳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땅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기울어진 모습을 하게 된 피사의 사탑은 7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약 5.5도가 기울어진 채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수공사를 통해 기울어짐이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사탑이랑 웃긴 사진 찍고 있어요. 기울어진 탑을 바치는 듯한 이 몸짓이 피사의 사탑 사진의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How did you do the picture? Was good? Some were not good. Some were good. When our aunt, her mom took them, they were very bad. But when they took it of each other, they were good. Very good. Yeah. So what kind of picture did you take here? We did the leaning. Can I see? Well, just one. Yeah. Oh, God. Here. Yeah. Okay. What is that? Oh, my God. No. See, those are very bad. That was good. I'll take a picture for you. Oh, my God! Yes, thank you! Okay, I have hand struggles. Oh, yes, perfect. One, two, three. Do you mind taking one vertical? Oh, wait, that's good. Oh, my God! That is $10. That's so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 much. Have a nice day. You too. Have a great day. Thank you. Oh my god. 이거 진짜 이거 여행의 꿀팁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사진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한국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사진 가장 잘 찍는 거 아시죠? 아니면 한 자리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 한두 개 찍고 가는 사람들 말고 진짜 오래 찍고 있는 사람들한테 찍어달라 그러면 잘 찍으세요. 건축 시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피사의 사탑. 아직까지도 건물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전문가들을 통해 탑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탑을 짓는데 거의 200년 걸렸거든요. 짓다가 자꾸 기울어져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멈췄다가 다시 짓고 또 하고 짓다가 200년이나 걸렸어요. 피사의 사탑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데요. 안전과 보호 때문에
탑 내부의 입장객을 하루 700여 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피사는 제가 진짜 몇 번이나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저 피사의 사탑을 보셨을 텐데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나도 되나? 역사와 자연이 잘 보존된 토스카나는 요즘 들어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던 농민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시로 떠나자 다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아그리뚜리 주목 농촌 여행인데요. 지역 주민과 여행자 모두에게 좋은 여행법이죠. 무슨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농장인가 봐요. 여기가 바로 오늘 제가 묵어갈 민박집입니다. 잠깐 꺼놔. 민박 주인 줄리아나 씨가 직접 그린 그림과 손수 고른 물건들로 채워진 아기자기한 공간. 주인의 취향을 엿보고 그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 농가 민박의 재미입니다. 와. Questa è la cucina. C'è un divano letto. Qui c'è la camera. 와, 이렇게 세상에 너무 아늑한 방이에요. Allora, la casa toscana tipico fatto con il legno. Tetto che poi è il pavimento con queste che sono delle mattonelle cotte tipiche sono fatte a mano queste tutte queste mattonelle rosse allora in Toscana è tipico fare questo questa casa è molto vecchia è del 1850 più o meno questa parte qui questa è la più parte più vecchia 그냥 뭐 평범한 펜션이라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200년 되어가는 집에서 묵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카나 사람들은 여유롭고 우직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rego, venite su. Sì. Questo è entrata di casa. 위에도 보여주신대요. 자, 위에. 우와. Okay. Questo è tipico toscano. Questa è la mia casa. Ti piace? Wonderful? Yes. 와, 이거 무슨 잡지에서나 보다. 그런 집이에요. 200여 년의 세월이 연그러 있는 오래된 집. 물건도 사람도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E poi qui c'è la camera di mia figlia. Oh, di due. 봤어? Sì. 올해로 17살인 조이의 방을 구경했는데요. 그런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나라리? 재밌겠어. 와, 그렇게 생겼는 거 아니야? 와. Guarda lì, l'armadio. 에? 와. 기에. 뷰. 피아체. 남준? K-POP으로 하나 된 한국과 이탈리아. 세상 한류의 위력을 느끼네요. 넌 사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우리가 만나 오오오 시나리오 지금요 오오 네가 지금 여기 옆에 있지 네가 미워 지금요 오오 네가 지금 Seguimi, andiamo? Andiamo. Andiamo dagli animali. Wow. 민박 주인 줄리아나 씨는 사냥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출신으로 동물을 너무 사랑해 말과 당나귀, 오리 등 다양한 동물을 기르고 있답니다.
곡물에 밥을 챙기는 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래요. 이걸 불 타고 간대요. 아. sederti sopra così non ti sporchi. Prego. 여기 metti i tuoi piedi là. Oh. Ci stai? Sì. Ci sta Giorgia, ma io e Giorgia insieme ci stiamo. Wow. Andiamo a prendere il caffè al bar. Wow. 일손을 거들기 위해 염소 농장으로 갈 건데요. 그런데 화물차가 너무 낡아 그런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있죠? 우여곡절 끝에 농장으로 출발합니다. 와, 보셨어요? 발로. 오케이. Caramello. Aspetta, vado e vengo con te, che lui ha molta fame. Ah,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 대장 부셔요. 동물들의 엄마이자 민박 주인이기도 한 줄리아나 씨는 못하는 게 없는 여장부 중의 여장부인데요. 대도시에서 살았을 때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만큼은 줄리아나 씨처럼 살아봅니다. 어, 너무 착해. 안녕. 아, 너무 귀엽다. 네, 저 piove, sono sporchi. Però qui è morbido. Senti qua, qua. 어, 엄청 부드러운데? 쿵쿵쿵쿵. Ti fa niente. Bravissimo. Ora facciamo. Sorridiamo. Ciao. Ciao, ciao. Dai. Ah, 착해. 네. 안 arrabbiato. Preso in giro. 아, 그래서 쫑. 어이구, 미안해. 응? 안 그럴게. 먼저 동물 가족의 순찰을 돌고 염소들을 만나러 갑니다. 쳐다보고 있어. E ora e ora quando faccio tardi? Ciao. 아, 귀여워. Carlotta. 쟤 좀 봐. 안녕. 이곳은 염소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인데요. 사료를 그냥 주면 먹질 않아서 달달한 설탕과 섞어줘야 한답니다. 오케이. 포키. 네.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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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들이 사료와 함께 토스카나의 건초를 먹고 자라 이곳의 사냥류는 고소한 풍미를 자랑한다는데요. 어떡해, 나 염소 이렇게 처음 봤어 봐. 짱짱! 짱 나는 밖에 나가야 돼요. 잘 먹는 염소들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밥도 먹일 겸 이렇게 잡아놓고 젖도 짜고 일석이조야. 작은 염소 농장인 이곳에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맨손으로 착유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줄리아나 씨의 마음이겠죠. 소리부터가 달라요. 소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 뿌리마 먹을 다. 시? 시. 오케이. Guarda. 1, 2, 3, questo qui chiude. Ok. Prova. Io tengo così. Vai. Wow. Wow. Brava, non è facile. Come che sarà? Oh, no. Brava. Guarda, la prima volta non è. No, stai a posto. Allora. Wow. Dopo te lo faccio assaggiare. 가짜는 토스카나산 사냥류. 염소 젖이 따뜻해요. 그래서 뭔가 온온한데 34도 정도 된다고. 에 34, 36. 아, 34에 36. 딱 사람 체온 정도라서 젖이 따뜻해서 짜는데
생각만큼 젖을 따고 바로 채워지지는 않는 느낌? 재밌었어요. 이따가 그라미시마. 오라레. 자연 속에서 사람과 동물이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 이곳은 토스카나입니다. 오늘 저녁은 집주인 줄리아나 씨 가족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을 찾았는데요. 싱싱하고 저렴한 이탈리아산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아주머니가 이탈리아 음식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한국 음식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파전이나 그냥 해볼까? 지금 비 오거든요? 또 비 오는 날은 또 파전 아니겠습니까? 파가 이제 한국처럼 뭐 매콤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슷한 맛은 나요. 유명 맛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요리를 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살아보는 듯한 여행을 즐기는 것. 아그리뜨리즈모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비가 와서 더욱 운치 있는 시골 민박집의 저녁. 오늘 하루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줄리아나 씨 가족을 위해 잊지 못할 멋진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만나서 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뭔가 재료를 가지고 왔을 텐데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하다못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만 좀 제대로 된 게 있었어도 제가 뭐라도 했었을 텐데 지금 뭔가 잘 없어가지고 그냥 급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 서양파는 한국파보다 굵고 단맛도 강한데요. 유럽의 식재료와 한국식 레시피가 만난 퓨전 파전. 서툴지만 열심히 만들어봅니다. 맛은 장담 못해도 모양은 놓칠 수 없죠.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아, 안타깝다. 저의 하트가 괜찮아요. 그치,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노릇노릇하니? 이게 바로 한국식 피자 아니겠어요? 스무지. 과연 다들 맛있게 먹어줄까요? 자오. 자오. 보너세라. 보너세라. 저는 지훈 닭고래. 요. 보디 파스타 알라 살치차. 두 나라의 음식이 어우러진 멋진 만찬. 이건 고래야. 그건 바게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건 살사 디 소야. 한국 음식이 생소할 조이도 제가 만든 파전을 맛보는데요. 맛있게 먹어주니 참 고맙습니다. 맛있어. 지금 주희가 BTS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거를 다 써놨었었나 봐요 옛날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제 이름은 조 입니다. 제 이름은 조입니다. Do I look here? Yeah. Okay. 아, 이게 봉투에다가 팬레터 적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썼을 때 자기가 썼을 때 주소 틀릴까 봐 저한테 주소 써달라고. 그래서 오늘 써줄게. 이 정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못 갈까 봐서. 조이의 순수한 마음이 참 예뻐서 정성을 다해 편지 쓰기를 도와주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가 기념품으로 자기 자신한테나 혹은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엽서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어로 다 막 우리 도로명 주소랑 막 이름이랑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끝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한국어로 적고 나머지 한글로 쓰시는 게 가장 빨리 도착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우체부께서 배달을 해주시는 거니까 영어로 쓰면 두 번 일하게 되잖아요. 와, 이제 내일 보낼 수 있겠네. 토스카나 시골 농가에서의 정다운 하루가 저뭅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흙내음과 숲의 향기가 토스카나 농가민박의 아침을 알립니다. 도시에선 느낄 수 없었던 여유, 이 얼마 만에 맞아보는 평화로운 아침인가요? 하지만 이제 민박집을 떠날 시간입니다. 에코미. 안녕하세요. 차오. 차오, grazie. Grazie mille. Grazie. Buona permanenza, buon viaggio. Vengo in Corea. A Seoul. Ok? Con gioia. Con gioia. Presto. Grazie mille di tutto. Grazie. Ciao. Anche a te. Grazie. Ciao. Ciao ciao. Cia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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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